코오롱 생명과학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. 팀장님, 그런데 네.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이 인보사 케이주에 대해서 신뢰감을 잃었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 쪽에서는 임상 3상을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그게 잘 나온다면 또 시장에서 좀 어떻게든 그거를 살려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, 네. 일단 미국에서 우호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. 뭐 식약처가 얘기를 한건 아니지만 미국의 권위 있는 그 저술지에 글을 네. 썼다라면서 계속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미국 측의 공식 입장은 아니잖아요. 네. 그런데 상한가를 갔다는 거죠. 결국은 기존에 물려있던 거를 좀 털어내려고 하는 기사일 수도 있고, 저도 이그 기사를 봤는데, 저도 좋게, 좀 저는 그런 기사를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. 지금 코오롱 같은 경우,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다 아시죠? 이슈 같은 경우 부분에 대해서. 근데 오늘 기사 보면은 미국에 있는 전문의, 정형외과 전문의들의 일부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. 결국은 이게 공식화된 게 아니거든요. 그냥 논술에 실렸다라는 소식에 강세가 나온 거지. 결국은 이 부분은 그냥 적감의 수에 의해서 그냥 기사에 의해서 잠깐 오늘 반등을 나왔지만, 기사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은 이게 정말 FDA 승인까지 나올 수 있나라는 그 기사인데, 그냥 하나의 의견이잖아요, 논문에 대해서. 결국은 이렇게 추락하고 이슈가 있는 종목에서는 이런 잠깐 이슈가 나오거든요. 근데 그 이슈 때 기존의 물량을 보여줬던 분들은 조금씩 부분매도 하시는 방향이 가장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. 기존의 신규 진입자분들은 결국은 소량만 접근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. 차트적으로도 이미 많이 망가졌습니다, 이 차트 같은 경우도. 그리고 나서 오늘도 상한가를 나왔지만,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동반되지는 않았어요, 결국은. 그리고 차트적으로 역배열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이 뭐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냐?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,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은 내일 갭을 띄운다고 하면은 26,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죠. 좀더 낮출게. 25,000원대까지는 나올 수 있지만, 결국은 크게 상승하기에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, 결국은 코오롱 생명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부분 매도를 통해 가지고 손절폭을 조금 줄이시거나, 아니시면은 매도를 통해서 손절 처리하시는 게, 전 아니면 내일 갭 상승을 할 경우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해 주시는 게 가장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 부분이 살짝 찝찝하긴 했어요.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게 아니라 일부 전문의들의 의견이다라는 거니까요. 하지만 시장에 너무 악재가 없었고 또 해당 소식을 반기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추세가 전환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, 또 한동안 또 불확실하다라는 말씀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렇다면은 오늘 시가가 1%대에서 출발을 했고 살짝 뭐1% 가까이 하락폭을 보여줬었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. 일단 오늘 마감대까지 상한가가 안 풀리면 가지고 가는 전략이 괜찮겠죠? 예, 근데 시간외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,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시간외가 풀리는 종목들이 있어요. 시간외에서 조금 많이 물량이 빠지게 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매도해 주시는 게 좋고, 오늘 진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당일에 20% 이상 올라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당일 20%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. 이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크게 힘든 부분이 욕심 절제인데, 하루에 20% 이상 상승을 하면은 다 물량 정리하지 않으셔도 되지만, 어느 정도 확실히 부분 매도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하시고 가져가셔야지, 이거를 다 끝까지 가져가시다가 다음 날이든 아니면 다다음 날에 한 번에 물리게 되면은 결국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, 항상 수익이 당일에 20% 이상이시면은 부분 매도 통해서 수익 실현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